실험시설을 초토화시키고 종적을 감춘 구자윤 기억하시나요? 구자윤인가 뭔가 걔 아직도 행방을 위원할까? 그리고 저는 그 프로젝트를 기획한 책임자 백총갈입니다. 예. 너 정말 네가 누군지 모르는구나. 총 7개국에서 40년 넘게 진행된 마녀 프로젝트는 1세대, 2세대를 거쳐 더욱 진화되어 왔습니다. 실험체 공식 명칭은 아쿠언 데이텀 포인트. 우리 언니와 초인간주의자들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던 완전체 모델이지. 그것이 바로 이 아이의 정체입니다. 인간과는 종이 다른 월등히 진화한 금물. 어떤 괴물로 변할지 모른다. 하루아침에 아크에서 사라진 이 소녀. 과연 어떤 존재로 거듭날까요? 사라진 소녀를 쫓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. 본사를 중심으로 우리는 유니언과 초인간주의 그룹으로 나뉘는데요. 초인간주의 그룹의 실세 장. 망실됐습니다. 제 발로 걸어나갔어요. 오랜만이다. 여전히 고우십니다. 본사 소속의 유니언으로 제 지시를 받고 소녀를 추적하고 있는 요원 조현. 구자연이가 마지막으로 상해랩까지 통과했지. 거기 상위 실험체들 토우색들이 싹 다 사라졌어. 그리고 상해랩에 속한 토우 사인방까지 모두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소녀를 쫓고 있습니다. 소녀는 이들의 추적을 피할 수 있을까요? 같이 가자, 나랑. 남동생 백일과 단둘이 지내고 있는 경희의 집. 누나 아는 동생이야. 당분간 우리 집에 있을 거야? 소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두 사람. 고마워. 덕분에 살았어. 우리도 심플하게 이건 한번 나가자, 어? 아마 남매는 자신이 손을 내밀어준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었겠죠? 빨리 싹 다 밀어버려야 돼, 여기. 경희 남매를 위협하는 용두 패거리도 있습니다. 와, 이거 뭔가 재밌네. 흥미가 진진한데.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 마녀 파트 2 디아도 원. 더욱 확장된 마녀의 세계관이 궁금하다면 극장에서 마녀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